되게 깐깐하신 분이네. 되게 깐깐하신 분이야. 네. 까탈스럽다고 하면 까탈스럽고. 편하다면 편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별 편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내가 성격이 되게 고지식한 무신신이에요. 예. 약간 그런 것도 없다고 볼수 없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맞아요? 예, 좀 그럴 수, 예, 그렇기도 응, 하고. 왜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하지? 내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지? 본인만에게 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들하고,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만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거든?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기준에서 벗어나면 나는 그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가려가면서 만난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 여자복이 없다? 여자복이 없다? 여자복이 없다. 여자복이 없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는 내가 볼때 지금 결혼을 해도 이렇게 안정이 안 돼야 되고요. 몇 번을 가도 몇 번을 가야 되고요. 남자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응. 어째 결혼 뭐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말년 가시기는요? 지금 어떻게 해?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요? 지금 이제 일단 제가 지금 혼자 있거든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와도 여러 번은 갔다 와야 된다.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1부 종사, 2부 종사, 못하는 사람이야. 남자지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되게 까탈스럽다고. 내가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데,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들뜨볶아지 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까탈스러워. 상대방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근데 제가 처년에는 제가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는 것 조금 수그러졌어요. 같아요. 많이 여자가 그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좀한것 같아요. 그냥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아예 놔둔다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엔 되게 참견을 되게 많이 했어. 옛날에는 많이 참견 반찬 그렇지 많이 하고 탓탈도 많이 쓰고 그랬죠. 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내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해.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여자들은 그런 게 조금 숨통이 막혀요. 막혔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았던 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도 많이 있었을 거고, 본인은 여러 번 갔다 와야 되고, 여자를 많이 바꿔야 되고, 여자 복이 없어요. 다른 거는, 나는 봤을 때는 사장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요? 능력이 이렇게 보여요? 왜, 이렇게 남자 결혼을 해서도 여자하고 만나고 남자 결혼을 해도 남자 구심 못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 남자는 집에서 뭐 샷다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천지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거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갖고는 속을 썩이진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자 굶겨 죽이진 않는단 말이지. 네가 나와서 밥 벌어와라, 뭐 해라, 뭐돈 벌어와라, 여자한테 뭐 때린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사람이지. 그러지는 않죠. 말로 좀 했을 말로 좀 때려서 그렇지, 맞죠? 말을 되게 좀 못되게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좀 못되게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차갑게 하고 냉정하게 하고 여자가 그 질려버려요. 조금 지금은 이제 반성을 하고, 지금 반성해서 이제 좋은 여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저기 국산보다는 외국산, 외국산 돈 든다 얘가. 예? 돈 든다 얘가. 아, 그렇게 외국산을 지금 만나려고, 예, 그러고 있거든요. 아, 국산이 빠이네. 국산은 조금, 말을 안 뭐, 들어. 내 맘대로 안 돼. 너무 가린 거지, 뭐,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산으로 해서, 그치, 한번 그시게 보려고요. 외국산 허파 디비지 걸려. 외국산 데리고 와갖고 허파 디비지 걸려. 뭐라고, 헛발? 허파가 디비진다고. 허파 뒤집힌다고, 속이 가쁘다고요? 속이 터진다고, 속이 터져. 아, 속이 터진다고. 아, 얘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활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속이 터질 거예요. 그래도 생활 방향도 틀리고, 화병이 날 끼야. 그러니까 이제 음식도 그러고, 소통도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그러니까. 데리고 살려면 많이 내가 눌러야 돼요. 네, 이제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좀 알아보고 싶은 게또 중요하죠, 지금. 핵심. 앞으로 여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나이가 이런데. 근데 이제 거기다 사진 한번 보내봤더만요. 그쪽에서는 저기 뭐, 그쪽에 또 에이전스라고 있거든요. 계약, 저기, 안, 이거 뭐, 저, 여자를 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은 거기서 이제 출시해놓고 이제 이렇게 선보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했더만은 그쪽에서는 답변이 왔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외모만 보는 거죠. 속마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는 얘기를 지금 해서 준비는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만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어떻게 해볼까 하고. 그래. 외국산을 그때 하려고 하면은, 돈이, 이게 쯔니 있어야 되는데, 그래, 돈을 사장님이 이제. 돈 없는 분은 아니라고, 그래.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래. 얼마 해야죠. 한 2천 총각들, 정도. 누구 총각들은 돈 없어서 못 데리고 오는데, 돈그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렇게 다 있죠. 아이고, 천지예요. 그래요. 그 나이 들어갖고, 조금 같이 여자하고 살면서 안정이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좀 외롭죠? 네, 그러죠. 데리고 와도, 사장님이 많이 맞춰줘야 돼. 네가 내 맞춰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맞춰야죠. 속은 좀 내가 많이 터지실 맞춰야죠. 거야. 오더라도 속은 터지신다고요. 천불 터지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몸 건강을 좀 챙기시고요. 내년에 몸 건강 챙기시고 삼재가 시작됐습니다. 내년이지만 올해 벌써 삼재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도 내 앞으로 그래도 많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게 멘탈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뭐 돈을 뭐못 번다 뭐 이거는 지금 경제적으로 뭐 힘들다 이거는 지금 안 보여요. 여자가 없었어. 여자 복이 없다. 이게 외롭다. 이 소리가 나오는데. 벌써 거의 나오신데. 소리는 그러니까 나오는데. 중요하시겠는데. 어떻게 금방 나오네요. 그거는 나오는데. 다른 거는 사장님은 내년에 삼재이지만도 그래도 사장님은 좀 괜찮거든요. 아니, 제가 좀 사장님 운이 좀 괜찮아 보여요. 복삼재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복삼재는 아니고. 복삼재는 아닌가? 사장님은 돈 걱정은 뭐 하실 필요 없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 정신 좀, 어떻게 좀 멘탈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용 여자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만나면 돼. 만나려고 만나려면요? 그러니까 하면. 만나면은 그런 데로 사람들은 지장이 없겠어요?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잘 가르치면서, 잘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어 그 시기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 하고. 여자 오면 어떻게 잘 그시할 것 같은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성질을 죽여서 잘 가르쳐야 돼요. 욱하면 안 돼요. 여자는 어떻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너 지금 한국 여자가 있긴 있는데 사실은 좀 조금 제가 봐서는 좀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짜투리 조금 마음에 조금 안 맞아요 확실하니 제 경우는 성격이 종교도 그러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장기적으로 만날 생각은 없어요 이제 헤어질 마무리를 지어버리려고요 지금 그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관계 첫째 한번 물어보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자가 들어와도 그렇게 나한테 뭐 그렇게 뭐써 도움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여자는 솔직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만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어서 외로워하니까, 차라리 외국 사람이 낫겠네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은 조만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마치겠습니다.